안녕하세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 촐랑이가 있어요. 요즘엔 틱톡이 유행이어서 저도 해볼까 하다가 혼자 하긴 심심해서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했어요. 우리도 틱톡 해볼까? 틱톡? 깔려만 있어. 올려본 적 없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좀 어려워 보이던데? 쉬워. 이거를 살라살라 실로실로 촐랑촐랑 하면 돼. 어때? 쉽지? 오, 이해했어. 쉽네. 틱톡으로 우리 유명해지면 유튜버도 하자. 그래. 난 춤추는 거 올려봐야겠다. 맞아, 너 춤 잘 추잖아. 아이돌 댄스. 제 친구는 끼가 많아서 아이돌 춤도 잘 추는 편이었어요. 저도 친구한테 가끔 댄스 배울 정도로 잘 추더라고요. 나 어제 틱톡 찍어서 올렸는데 하트 엄청 받았어. 우와, 대박이다. 네가 춤도 잘 춰서 그런가 봐. 응, 그치. 틱톡 녹음 반응 어때? 내 것은 너보다 반응 적어. 열심히 해봐. 계속 올리다 보면 우리 유명해져서 유튜버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 열심히 해보자. 우리 촐랑이 틱톡 영상이 춤도 잘 추고 그래서 하트를 엄청 받고 팔로우도 금세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촐랑이가 얼굴에 보정을 심하게 한 상태로 올리긴 했어요. 춤추는 건 촐랑이가 맞는데 얼굴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촐랑이 틱톡은 점점 더 팔로우도 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났어요. 촐랑이 틱톡을 보면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매일 꾸준히 올리더라고요. 촐랑아, 뭐해? 전화하지 마. 나 지금 틱톡 찍고 있었는데 네가 전화해서 끊겼잖아. 아, 그랬어? 몰랐지, 나는. 아이씨,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하잖아. 내가 알고 전화했냐? 야, 너도 틱톡 좀 열심히 해. 나 끊을게. 촐랑이는 틱톡 찍고 있었다고 제가 전화 거니까 싸가지 없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이때부터 촐랑이가 좀 변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해, 촐랑아? 나 틱톡커들이랑 카톡 중이야. 틱톡커들이랑 이제 카톡도 해? 어,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연락이 오길래 카톡 공유하고 연락하지. 너도 알잖아, 내 틱톡 인기 많은 거. 그래, 너 인기 많더라.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던데? 너는 틱톡 좀 키우라고 했더니 왜 안 키워? 제대로 좀 올려봐. 쉬운데 왜 이리 못하니? 나는 어렵더라. 너처럼 춤도 못 춰서 올릴만 한 게 없어. 그게 뭐가 어렵니?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노력 좀 해. 알았어, 쉬는 시간인데 매점 가자. 나 바쁘다고 했잖아. 나는 유명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 너랑 나는 달라. 촐랑이는 틱톡에서 인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성격도 완전 딴판이 돼버렸어요. 원래 항상 저랑 붙어다니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과자 사먹고 만화 이야기하면서 저랑 놀던 친구인데 쉬는 시간엔 틱톡커들이랑 대화한다고 바쁘고 학교 끝나도 틱톡 올려야 한다고 바쁘고 성격도 완전 싸가지로 변했어요. 뭐해, 촐랑아? 아, 비켜봐. 나 지금 철수랑 영상 찍어야 돼. 무슨 영상? 철수랑 댄스 영상 찍을 거야. 비켜봐. 철수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어때? 쉽지? 응, 이해했어. 이거 올리면 하트 겁나 받는 거냐? 아, 당연하지. 내 인기 알잖아. 나 요즘 틱톡에서 인기 쩔어. 나도 네 거에 찍히면 인기 많아지냐? 야, 걱정 마. 내 틱톡에 가끔씩 올려줄게. 너도 키 크니까 이거 찍으면 인기 많아질 거야. 너 틱톡으로 조금 뜨다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뭐? 넌 현실 친구보다 틱톡 친구가 더 중요하잖아. 계속 그렇게 살아. 촐랑이는 저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 취급하고 저도 이제 친구 못하겠더라고요. 촐랑이는 남자애들 좀 키 큰 애들로 같이 댄스 영상이나 애교 영상을 찍어서 틱톡에 올렸어요. 촐랑아, 너 틱톡 어떻게 키운 거야? 나도 알려줘. 너 춤 잘 춰? 그거 아무나 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쁘니까 잘 된 거지. 춤 잘 춘다고 다 잘 되냐? 나는 이쁘면서 춤도 잘 추니까 잘 된 거야. 솔직히 보정도 엄청 심하고 아예 다른 사람 얼굴로 올려놓고 자기가 이뻐서 잘 된 거라고 잘난 척을 하니까 너무 재수 없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촐랑이 잘난 척 심하다고 어플 보정빨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촐랑이가 올린 댄스 영상 중에 얼굴 보정이 잠깐 풀린 게 올라간 거예요. 촐랑이는 현실 얼굴이 공개가 되자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달기 시작했어요. 좀 불쌍하긴 했지만 솔직히 보정이 너무 심하긴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틱톡 잘 나간다고 너무 싸가지 없게 대했죠. 촐랑이는 틱톡에서 욕을 먹기 시작하자 틱톡을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지. 그렇지만 저는 촐랑이의 사과를 받아줬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진 않아요. 여러분도 잘난 척 심한 친구 주변에 있으신가요?